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제 고향은 안동입니다. 저는 안동 김씨입니다. 저는 근데 1번을 찍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미안하고 억울해야 되고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지 마. 제가 IMF 때 가게를 접고 우울증과 상실감에 다시 일어서 보자는 마음으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근데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번에는 우리 안동이라는 고향이 뭔가 새로 달라지겠구나. 절대로 저렇게 열차에서 신발 구두로 의자에 올리는 자를 절대로 찍지 않겠구나. 우리 안동이 달라지겠구나. 제가 제주도에서 안동이라고 하면 양반이구나. 근데 정말 제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안동이라는 곳이 양반일고자 하는 고향이 이렇게 쌍놈들만 사는 동네일 줄 몰랐습니다. 정말 동네 이장 하나만 잘못 뽑아도 동네가 숙대밭이 되는데 어떻게 안동이라는 이 양반 고장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정말 부끄럽고 정말 창피합니다. 저는 제가 왜 댓글로 저는 분명히 1번을 찍었는데도 제가 왜 댓글에다가 죄송합니다. 제 고향이 안동이라서 제가 도로 죄송하다고 미안합니다. 제 고향이 안동이라서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정말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제주도에 있으면서 오늘 서울의 시민 정말 초신님 존경합니다. 전 대팀 회장님도 존경하고 아래용 회장님 존경합니다. 이분들이 바로 애국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정말 안동이란 곳이 정말 제 고향이 이럴 줄 몰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곳에 오기 아침에 이곳을 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올까? 나 혼자이진 않을까? 그래! 혼자여도 괜찮다! 나 혼자여도 할 수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오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3.1 운동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 땅과 피로물도 태극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인이기에 저는 주문합니다.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기에 반드시 저들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탄핵이 되든 퇴진이 되든 어떠한 일이 되든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촛불이 햇불이 되고 이 나라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다시 주문합니다. 저는 1번을 찍었기에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일 때 반드시 이 큰 에너지가 하늘에 구하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민주당과 함께 하기를 저는 주인으로서 말합니다. 반드시 함께 하기를, 반드시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이기를, 반드시 우리가 이겨내기를, 반드시 여러분,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기를, 우리입니다. 저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후회하기 싫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힘내라.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우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